공상과학영화에 등장하는 투명 비행선이나 망토를 현실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자연계의 물질이 구현하지 못하는 새로운 특성을 규명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 같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한계에 도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 구현, 그 가능성을 보여준 메타구조체. 메타구조체를 설계해서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자연계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유례없는 기술을 이뤄내는 마법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난 곳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과학관. 이곳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를 비롯해 소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까지 그야말로 소리에 대한 모든 것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소리를 내는 원리와 자연의 형태를 본떠 만든 우리의 한글뿐만 아니라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술품,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까지 저마다의 소리를 들려주는 가운데 소리를 없애는 기술로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은 특별한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유체 소음기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간단한 시험 장치를 구성을 했고 맨 위에서 소리를 집어넣고 소리가 파이프를 지나서 유체 소음기가 있고 마이크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소음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마이크에서 듣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소리가 거의 안 들리죠. 직접 보고 듣고도 믿지 못할 광경.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마이크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2번 마이크에서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지나가고 소리는 지나갈 수 없도록 우리가 설계한 그런 특별한 소음기가 되겠고 저걸 우리는 메타소음기, 그렇게 수중 메타소음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메타구조체의 비밀을 푸는 이학주 단장입니다. 마법을 현실로 만드는 대전의 한 연구원. 앞서 과학관에서 봤던 놀라운 소음기는 바로 이곳에서 개발한 것인데요. 소리를 잡는 장치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수중 소음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량으로 설계가 되고 성능은 기존 소음기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소음기를 개발하는데 그 비결은 메타 구조체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거하고 딱딱한 거를 교차로 배열해서 설계를 하면은 그러면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데 소리는 여기서 딱 반사가 되고 물은 자연스럽게 아무 방해 없이 지나가는 소음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빛이나 소리는 물이나 공기 등을 만나면 파동이 바뀌며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파동의 특성을 인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체를 메타구조체라고 합니다. 파동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보통 자연계의 물질에서는 공기 중에 쭉 직진을 하다가 물을 만나면은 일부는 반사되기도 하고 일부는 물 속으로 투과되기도 하는데 반사되는 걸 없앤다든지 그래서 100% 투과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100% 반사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메타구조체를 설계해서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판을 제어하면은 자연계의 현상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학주 단장은 메타구조체를 통해 파동 에너지를 제어하는 것과 이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이즈를 스피커로 가공해서 만든 걸로 화이트 노이즈라고 일반적으로 쓰는데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잡음 또는 파도나 계곡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도 백색 소음의 일종인데요. 이학주 단장팀은 이 소음을 잡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관을 통과해서 소리가 이쪽으로 완전히 초과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때 그 사이에 저희의 메타 차파를 넣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감소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백색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보여주겠다며 만든 독특한 모양의 장치. 이것이 메타구조체라네요. 인공구조물 메타구조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설계해서 기존 자연계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특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성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메타구조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 들리는 투명한 관 중간에 연구팀이 만든 인공구조물인 메타구조체를 끼워 넣었는데요. 정말 이 장치 하나만으로 백색 소음이 줄어들까요? 야, 이거 진짜 좋아졌는데? 네. 소리의 차이가 분명하죠? 백색 소음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였는지 정확한 수치도 확인해봤습니다. 백색 소음은 평균 75dB 정도 나오고요. 저희 메타 차음판을 설치했을 때는 사운드의 높이가 55dB 정도 나와서 저희의 차음판의 성능은 약 20dB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이 20dB라는 말은 음파의 에너지를 100분의 1 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구조체는 자연계의 물질이 구현할 수 없는 특성을 띠도록 설계된 것으로, 목적에 따라 특정 영역의 파동을 흡수하거나 반사,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소리를 줄여주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쪽에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육중한 대문을 만들거나 콘크리트를 만들면은 이쪽에서는 안 들리게 되겠죠. 그게 뭐 이제 자연계 물질을 쓰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메타구조체라는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소리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만약에 전달이 된다, 그런 구조체를 하나 설계하고 구조체를 통해서 반대로 전달되게 하는 그런 구조체를 설계해서, 구조체를 통해서 이 소리가 상쇄되게 한다면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그렇게 액티브하게 컨트롤하지 않고 소리를 전달되지 않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자동차가 달릴 때 들리는 노면 소음이나 가전제품에서 나는 소음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배기소음 및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기존 물질에 비해서 무게가 25% 정도 됩니다. 25%의 무게로 기존 물질보다 성능이 더 고성능의 그런 메타구조체를 가지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쪽으로 활용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검증을 했고 자동차에 적용하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활용되는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쨌든 층간소음을 줄이는 쪽으로도 가능성을 두고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에 유용한 도움을 주거나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내일로 바꿔줄 수 있는 열쇠인 메타구조체.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경량화하고.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파동을 제어하는 메타구조체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설계할 수 있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체를 설계하고 구조체의 크기하고 두께, 형상, 아니면 구조체를 이루는 물질의 물성, 물질의 종류죠. 네. 그런 것들을 다 변화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는지 그런 형상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파동을 제어하는 메타구조체의 비밀. 그것은 구조체를 이루는 특별한 모양에서 시작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차음판이 지금은 다이아몬드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이제 별이 됐을 때는 어떨지, 벌집 모양이 됐을 때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지금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 가볍고 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 설비나 장치가 아닌 간단한 구조체를 통해 세상에 없던 기술을 구현해내는 이학주 단장팀은 간단하지만 오묘한 무늬 안에 모든 것을 담아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제 나온 결과 대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제 설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 조금 어렵죠. 이 프레임의 두께를 다 설정해 줘야 되고 폭도 설정해 줘야 되고 패턴들의 이제 간격, 차판 전체의 두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고려해야 될 점이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의 메타구조체를 설계하기 위해선 수없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라는 골짜기를 지나갈 시간과 융합 연구가 필요하기에 어렵고 힘든 연구입니다. 이때 이학주 단장에게 걸려온 전화. 송 교수. 네, 여보세요? 그래, 송 교수. 네, 그 설계된 그 도면을 연구단에 보냈습니다. 나한테 이메일로 보냈지?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도 훨씬 좋은 그래? 아이고 고생했네. 수고했어. 새로운 도면을 확인해 보니 이번에도 독특한 모양의 메타 구조체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구조체엔 어떤 기능이 숨어 있을까요? 뭐예요 이게? 초음파가 공기 중에서 나갈 때 저항을 받는데 그 저항을 줄이는 구조체입니다. 그래서 그 저항을 줄이는 구조체를 굉장히 간단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정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설계를 한 그런 결과물입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설계한 메타구조체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실험실 와 있었네. 설계한 결과인데 초음파 증폭하는 성능이 좋으니까 한번 잘 만들면 그래서 실험하면 될 것 같아요. 3D 프린터로 구조물을 만들어 실험한다는데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메타구조체의 비밀입니다. 임피던스를 매칭을 시키는 구조물을 설계해서 간단한 싼 비용으로 만들어서 신호를 증폭하는 그 비밀입니다. 빛을 받으면 굳어지는 소재를 넣고 3D 프린터로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었는데요. 저렴한 비용으로도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이 메타구조체의 장점입니다. 초음파 메타구조체 증폭을 실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들어오는 신호를 감지하면은 저 밑에 보는 그런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든 메타구조체를 장치에 올려놓자 큰 변화를 보이는 파장. 이 구조체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신호가 증폭됐다라는 의미는 거리가 멀리 나간다. 그래서 먼 거리까지 잴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장점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같은 거리를 재면은 신호가 증폭이 됐으니까 더 정확하게 신호를 잴 수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의도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증폭시키는 이 메타구조체는 후방 감지 센서나 자율주행 차량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3배 정도까지가 현재까지 수준이었습니다. 3D 프린터로 해서 값싼 수지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면 우리가 3배 정도까지 초음파 신호가 증폭되는 결과를 얻었는데 우리가 해석하고 설계한 좀 더 최근의 결과는 강제를 활용할 경우에 그럴 경우 6배까지 증폭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일념 덕에 다양한 성과도 이뤄냈습니다. 이게 국제표준 활동을 하면서 IEC 1906어워드라는 상을 받았는데 그 해에 국제표준 활동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상을 수상한 그런 증거물이 되겠습니다. 이학주 단장은 원천 기술뿐 아니라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상패는 물론이고 연구단이 생긴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430여 건의 특허 기술을 개발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연구단은 2014년에 과기부의 지원으로 처음에 설립이 돼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걸 퍼스트 무버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5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 기술 개발하는 목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이학주 단장은 국가 프로젝트인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의 단장으로 선정돼 10개의 사업단 중 하나인 메타구조물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패턴 구조물을 설계하는 기본 방정식은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풀기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슈퍼컴퓨터 가지고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풀어진 결과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다양한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하기 위해서
연구단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다단 신경망 회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 패턴을 최적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구조체는 일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데요. 최근 이단장팀은 새로운 구조체를 개발했습니다. 스텔스 비행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레이더 신호를 쏴가지고 스텔스라는 게 신호를 흡수하면은 그러면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그런 기술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메타구조체를 이용해서 그 스텔스 기능을 즉 마이크로파가 오면은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체를 만드는데 특징은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해석으로 설계되고 제작된 마이크로파 흡수체입니다. 이전에 설계된 모형인데 이렇게 유연하고 얇은 폴리머 위에다가 잉크를 프린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로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 저 종이로요? 예. 예.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손으로 이렇게 스텔스 기능을 해낼 수 있도록 메타 구조를 유연한 필름에 새기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구조물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얇고 유연하고 가볍게 하면서 페인트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구조체를 저희가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예. 이 기술은 페인트로 바르거나 타일로 붙인 기존의 방법보다 얇고 내구성도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능을 좀 더 높이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레이더를 가지고 이거 흡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면은 레이더 개발하는 데서는 이거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레이더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레이더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설계 기술을 확보해야 되겠다. 강박사님 설계 잘 되고 있어요? 네, 적외선 스텔스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5에서 8 마이크론 대역에서 흡수 최대 높이는 걸로 계속 성능이 잘 나와요 이제? 예. 최근 이학주 단장팀은 적외선 감시 장비를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구조체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확보한 공정으로 만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네요. 예,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제작으로 넘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적외선 스텔스 기능을 갖춘 메타구조체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공정으로 만드는데요. 시작 절차부터 까다롭습니다. 나노기둥에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곳에서 그래서 공정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밀한 나노구조 패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먼지도 용납될 수 없는 이곳. 허가를 받은 소수의 인원이 연구 중인 적외선 스텔스 대응 기술은 구조체를 만들기 위한 도장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나노홀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적외선 영역대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먼저 특수한 모양이 새겨진 실리콘 웨이퍼 위에 용액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우리 머리카락이 100마이크로니까 그거에 약 한 100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구멍 속으로 용액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한 압력하고 속도를 잘 유지, 눌러줘야지 그게 잘 스며들게 됩니다. 자외선 장치를 사용해 나노 수준의 구멍으로 스며든 용액을 굳힌 다음 실리콘 웨이퍼에 새겨진 패턴 구조물을 찍어내듯 복제하는 방식으로 나노 구조체 도장이 만들어집니다. 적외선 빛이 들어오면은 그 빛의 파장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에 감지되지 않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원판에서 복제한 나노 도장을 활용해 적외선 스텔스 구조체를 찍어낼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는데요.
적외선 파장대를 변형시키기 위해 표면에 금을 얇게 코팅시키는 과정 외에 여러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완성 됐는가요? 이게 색깔이 변했네요. 예, 이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폴리머를 굳혀가지고 물체를 만들었고 형상을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금을 얇게 약 한 100나노 조금 안 되게 그렇게 코팅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된 적외선 스텔스 구조체는 성능 확인을 위해 열판 위에 올려놓고 실험을 하는데요. 80도의 고온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일반 도료와 달리 메타 구조체는 낮은 온도를 나타냅니다. 바닥 온도가 80도인데 왼쪽에 있는 실리콘 웨이퍼는 80도로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은 실제 80도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는 80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0도하고 다른 온도를 나타내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감지 대상의 온도를 확인하는 적외선 탐지기는 특정한 파장대역을 감지하는데요. 이 메타구조체는 감지되는 파장을 공기 중의 수분과 합쳐 분산시키기 때문에 향후 국방기술로 크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이학주 단장.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다며 뭔가를 챙겨 나왔습니다. 저 연구단에서 제안한 국제 표준이 채택되고 발간이 되어서 같이 연구한 연구원한테 전달해 주러 가고 있습니다. 김 박사 여기 있었네. 안녕하세요. 이거 국제 표준 제안했던 거 출판돼 가지고 전해주려고 왔어. 예, 감사합니다. 그래. 이 단장은 한국기계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 4년 만에 국제 표준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맵스 디바이스 쪽에서 접속 물질로 사용되는 소재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네, 이것을 이제 국제 표준화함으로써 저희가 이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해외에 활동하는 시장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학주 단장팀은 두 물체의 접착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인데요. 그동안 접속 소재를 개발해도 측정 방법이 없어 이것을 평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기계는 뭐예요? 이건 마이크로 트라이보미터라는 측정 장비이고요. 그 두 접촉하는 두 소재 사이의 접착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예, 직접 설계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물성을 측정하는 기술과 장비 개발은 메타구조체를 만드는 연구에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국제표준 규격은 기술 외교의 전쟁터에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팀에서 마이크로 LED를 차세대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로 목표를 두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로 LED 개발 중에 있어서 핵심 공정 중에 하나는 접속 소재를 마이크로 LED가 잘 붙어 있는지 정기적으로 신호가 잘 가는지를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적의 소재를 개발하는데 이 시험 방법이 직접 활용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학주 단장은 메타 구조체를 활용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연구 중입니다. 확보된 원천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퍼스트 무버 역할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걸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제품, 비욘드 더 리밋을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제 꿈입니다. 자연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술을 만들자는 원대한 목표. 메타 구조체를 통해 원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꿈을 설계하는 이학주 단장의 도전은 기술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합니다. 선생님, 택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 상태가 어때?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그러세요? PD님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라고 써있어? 우리는 자연의 특성에 한정되어 있던 물질의 한계를 넘으려고 합니다. 야, 요약 잘 돼 있는데. 원천 기술의 개발과 무한한 응용으로 세상에 유례 없는 기술을 도전하는 작가님하고 피디님들하고 이게 메타구조체 연구원 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천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응용할 분야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 1등 가는 원천 기술 퍼스트 무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그리고 이걸 응용해갖고 사업하는 데서도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잘 간직하고 매일 아침 읽어보면서 앞에다 놓고 다짐을 한 번씩 하겠습니다.